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의회에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하며 3대 지수 모두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0.15%, S&P 지수는 0.13%, 나스닥 지수는 역시 0.15% 내림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에 임학정 차장이 연결되었습니다. 임학정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 임학정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그 차별화된 실적 흐름이 하반기에 지속될 전망인 기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신차 가격 상승 효과 그리고 브랜드 가치 상승에 따른 구조적 ASP 상승 효과가 그 주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커넥티드카 그리고 첨단 ADAS의 적용률이 상승함에 따라 추가적인 이익률 개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가동률 회복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 차질 영향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신차 생산량은 점차 증가할 것이고 그 다만 중국, 러시아 등의 일부 지역의 판매 차질은 불가피하겠지만 핵심 생산기지인 국내 공장의 가동률은 계획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EV6, 니로 EV 출시 효과로 지난 1분기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단독 2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전기차 시대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구매 고객은 얼리 어댑터로 가격보다는 성능, 신기술이 더 중요한 구매 요인인데 내연기관차 시대의 브랜드 충성도를 재편성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고 기아는 충분히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는데 목표가는 9만 원, 그 손절가는 7만 2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호조와 브랜드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아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준비를 해봐야 될까요? 일단 그 급격한 그 거래대금 위축과 그 선물 매매에 따른 뭐 반대 매매 CFD 매물이 그 일단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증시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재료가 좀 부재한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극도로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실한 것은 현재 그 과매도 국면을 진입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고 낙폭화대 대형주 위주로 분할 매수로 지금 가급적 접근을 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낙폭과대 대형주 위주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